오늘은 고미 갑니다. 고미는 뭐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대부분 다 땅 있고 가구수가 많아서 월세가 많이 나오죠. 오늘도 건물의 월세가 630만원, 이자 빼고도 한 460만원 정도 남는 건물은 사무실에 저희 사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한번 가보시죠. 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지네요. 지금 이런 거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좋긴 좋네요. 큰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일단 오늘 건물 현장으로 한번 가서 건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 진짜 넓다. 와, 여기 구미 5공단인데 오늘 옥계동 건물 보러 온 김에 5공단으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는 공단인데 부지가 엄청납니다. 공장들도 짓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고요. 정말 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지네요. 역시 뭐 이런 거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좋긴 좋네요. 큰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일단 오늘 건물 현장으로 한번 가서 건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와. 네, 빨리세요. 오, 맛있겠다. 우와. 이거는 이제 뽑으러 와야 되죠. 아우,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일할 힘이 납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옥계동이에요. 옥계동.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지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120평 대지 사이즈 나오고요. 1층에 상가도 60평이나 되는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있는 위치는 여기 옥계동에서 노른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 주변으로는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아파트를 또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공단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5공단까지 제가 다녀왔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4공단도 이어지고 그 뒤에 5공단도 이어지고 여기에는 공단 수요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공단 수요자들이 주임대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금호공대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도 아주 많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옥계동 중에서도 이쪽이 현재 이 위치가 상업지역이고 세대방 크기가 좋아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도 여기에 집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가구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건물은 매매 금액도 금액이지만 월세가 아주 괜찮게 나와요. 월세가 이자 제외하고도 400만원이 좀 넘게 나오니까 아마 수익형 건물 찾으시는 분들 이 건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건물 앞쪽에 이렇게 완충 녹지도 있는 건물인데요. 1층 상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1층 상가 내부 잠깐 보여드리고 건물 촬영에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1층 상가인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내부 한번 촬영해 왔어요. 내부는 여기 한 6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테이블도 그렇고 인테리어 된 부분도 그렇고 아주 뭐 깔끔하게 잘 놓고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다시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카페는 잘 보고 왔고요. 카페 사이즈 60평, 사이즈도 굉장히 좋죠. 1층 현재 150만원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뒤쪽에는 여기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은 현재 매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건물 또 나와 있는데 이 건물 가격 차이 뭐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 조건이나 내용은 이 건물이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본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차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여섯 대 주차 라인이 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올라가 보면 현재 공실이 하나 있어요. 어제 이사를 나갔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으면 별로다 자 하실 텐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실 내가 직접 주인이 살 살림집들, 뭐 주인 세대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하시죠. 근데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으로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넣을 공간에다가 가구를 두 가구, 세 가구 더 넣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살 집이면 엘리베이터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수익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아싸리 엘리베이터 없는 게 건물 수익이 더 많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층하고 3층하고 이제 가구 배열도 동일합니다. 총 하나, 둘, 셋, 여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하고 3층하고 이렇게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집은 마침 어제 딱 이사를 나가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시청하시는 분도 영상 보실만 하실 텐데, 여기가 제일 위에 4층입니다. 4층은 이제 2층하고 좀 다른 점 느껴지십니까? 바로 여기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2층 청고가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1호, 여기가 이제 공실이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신발장 있고, 현관이 중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점. 아주 임차인들 좋아한다고 했죠. 그리고 들어서면, 이 복층 구조. 와. 영상에서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이 거실 구조가 거의 뭐 20평대 아파트 거실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복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계단도 제가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아주 튼실하니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복층 구조도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크죠? 이거 세 얼마인지 아십니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 임대료가 37만원에 현재 임대료 측정이 되어 있어요. 요즘 구미 건물 보시고 내역서 받아보시면 원룸 이 공간보다 훨씬 구조 작습니다. 원룸이 35만원씩 측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임대료에 대한 거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임대료에 대한 거품도 싹 다 제거가 된 상태에서 수익도 무려 6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자랑하는 건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리에 여기 복층으로 된 구조, 미니 트론 구조 보여드렸고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옥상 올라가는 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전원로 다 마감을 해두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지은 지 10년 됐습니다. 근데 관리 상태를 보면 아주 관리도 잘했고 깨끗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옥상도 올라왔고요. 옥상 보면 주변에 이제 이 건물 있는 주변으로 전부 다 다가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상업 지역이고요. 길 건너편에 요 바로 앞쪽에 현대자동차 보이시죠? 여기는 전부 다 상업, 여기도 상업지구입니다. 저기는 상업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여기는 주거 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자, 오늘 이 건물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도시형 생활주택 18가구, 총 가구수 19가구에 주차는 6대, 대지는 399제곱미터, 건물은 796제곱미터, 13년 3월 19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3억에 나와있고요. 대출은 2억 9천, 임대보증금 2억 4,100만원, 현재 인수가 7억 6,9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633만원, 이자 7% 적용을 했습니다. 이자 7% 적용을 해도 월 순수익 464만원 나오는 건물이고 수익률 7.2% 되겠습니다. 뭐 새 나가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변에 공단으로 둘러싸여 있고 길 건너 상업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금호공대까지 한 2km 내 금호공대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까지 있는 위치라서 공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중계기입니다. 중계기가 두 개 회사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연에 한 160만원 정도 추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익에서 추가적으로 한 13만원 정도는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건물은 임차인 세놓고 운영하기 좋은 입지에 가격도 좋고 수익도 좋고, 그리고 세입자 방 구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충분히 타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건물 보러 왔어요. 그것도 이제 구미 멀리까지 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 좋은 내용이니까 보러 왔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용도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렸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건물은 직접 한번 보러 나오셔도 아, 잘 보러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대구로 가야 되니까 또 서둘러야겠죠. 시청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